아이고, 이게 누구신가? 용케 나오셨네? 그쪽에 돈 안 해주면 내가 깜빵에 갈 줄 알았나 보죠? 이야, 이럴 줄 알았으면 이게 두부 사들고 가는 건데? 오다가 명초한테 들었는데 그 사이에 건물 하나를 챙겨 드셨더라고요. 저는 그런 유언비어에 속지 마시고 늘 얘기하지만 증거를 가져오세요. 그러죠. 증거 찾아서 내가 꼭 당신 집어넣고 말 거야. 얼마든지. 그렇지. 대체 저것들은 어디서 뭔 소리를 들은 거야? 누굴까? 이 일을 아는 사람은 변세반 뿐인데. 왜요? 뒤가 캥겨요? 캥기다니요? 하늘 아래 부끄럼 한 점 없는 사람입니다. 엄마! 아줌마, 아줌마가. 아, 언니가 뭐? 뭐야, 그 행자 씨한테 무슨 일 생겼어? 깨어났대요. 정말이야? 언제? 방금 누나 전화 받았어요. 아줌마 살았대요. 어, 그래? 가자, 빨리 가. 뭐야? 행자 씨가 깨어났다고? 깨어나? 뭐야? 이 보따리 사서 도망가야 되나? 상태부터 이가 보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아. 네, 아버님. 낮에 잠깐 나갔다 와서 일이 밀려가지고요. 예. 깨어나셨다고요? 확실해요? 예, 알겠어요. 바로 병원으로 갈게요. 아니, 근데 집에 가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빨리 가서 김상현 옆에 지키셔야죠. 예. 깨어났다고. 아줌마, 내 말 들리면 눈 깜빡거려야 돼? 아줌마, 나 누군지 알지? 나 누군지 알아보겠지? 보내는 줄 알고 얼마나 마음 졸였는데. 그럼 아줌마가 누군데? 금동시장 김행자인데